코도는 처음엔 이렇게 이렐리아가 주도했어. 그럼 일단 럼블 와서 뒤쪽만 봐줘. 그렇죠. 네. 어, 득표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와 지금 이렇게 미쳐가. 예, 세 명인가 이거 털고. 와 이제 뒤로 달라붙으면서. 자 그리고 둘 잡았고요. 2대 1입니다. 현재까지 2대 1. 큰 포인트를 따죠.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이퀄이 들어가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예, 하나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와, 철학. 야. 대박이에요. 예. 걔가 거의 동시에. 맞아요. 천천히 봐. 야, 내가 갈 만할 것 같은데. 위험한 순간이긴 해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위험해 전력도 없고 아, 일단 뒤를 막아 놨죠. 예. 이거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뭐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병력 한번 투입한다. 이거는 메이커. 다이브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 어? 제대로예요. 메이커 쪽으로. 아, 정품이다 쓴다만. 와, 이러면은. 와, 이거. 여기까지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게 T1이 좀 속이 편해 보이긴 합니다. 예. 일단 맵도 한번 그럼. 밝혔고요. 네, 들어갔던 말 때 기도 한번 꽂았어요. 나이프. 조합의 힘이 있는 타워를 받고. 이렐리아를. 버돌. 버돌이 잘 버티나 했는데 결국엔 잡혔고요. 전사. 나이프까지. 와, 간다. 거의 깔리면서 추격이 근데. 네. 자야가 무난히 크고 있긴 하지만 예. 한번 물어요. 이퀄 직선으로 한번 깔고요. 바텀 민 것도 저게 일종의 그 시야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쏴대는 조합자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에요. 예. 이퀄까지 소모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젠지 그리고 어떻게든 깨려고 하고 파워 지금 제로와요. 벌써 오 이러면서 사전으로 안 뜨거! 안 뜨거! 타고 들어가면서 이어꺼! 와 진짜 그냥 거의 뮬브리커였어요. 와 아니 PDD 네 페이커 혼자 간다마 둘이 둘밖에 없긴 해요. 둘이서 이거는 네 좀...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나 아 위야 체크 이게 뭐 예를 들어 공프유주 강타도 아니고 아, 그렇죠. 예. 네. 대박이 나왔는데요. 다시 볼까요? 라이프 숨어 있다가 예 라이프가 끌고 와요 마치 아 이야 세상에 진짜 이거는 야. 아 그렇네요. 아지는 버돗도 그냥 바로 발사 그냥. 네. 아지는 토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몸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거 뭔거리에요. 바로만 잘 넘기면. 예. 이런 애기. 바로 아직은 655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공성 그렇죠. 이게 라이프가 들어갔다도 많이 맞았어요. 자, 구마이어 쉐! 그리고 공격도 되면은 투패. 네, 또 카드 위험해요. 예. 상륙. 왼쪽에 상륙. 옆구리. 자, 카드는 지금 쿨타임. 돌리고. 와! 자 포도를 믿죠. 약간 싸먹는 진짜 싹 열었는데 혼자 동전 이퀄 깔았고요. 네 빠져 신드라가 와요 이제. 네. 신드라 도착. 네 상대도 전원 다 있습니다. 네, 방금 했을 때 신드라 페이커 이러면 페이커 또 불러가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지터를 세팅했어요. 예. 아 그리고 BDD의 진짜 스킬샷이 보면 예. 오우 이것도 되게 묘한 거예요. 예. 서로가 아직 아직까지 1대1입니다. 오, 오 싸워줘요! 1대1이 아니죠! 득표 와요! 와! 와! 버퍼! 살아남았어요! 장면! 뭐 중간중간 장면들이 많긴 예. 했는데 근데 이건 의도했죠? 예. 그렇죠! 예. 와 버돌?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러면 일단 상대가 바로 치시니까 핵심 포인트 에이스가 빠진 게 뼈 아프거든요. 그리고 클리드 체력 근데 클리드 체력이 너무 낮아요. 네. 클리드 죽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네 클리드 죽어요! 그리고 시간방어 제이스가 오긴 오는데 제이스 8초! 그렇죠! 제이스 7초! 일단 뭐가 됐든 포킹 조합 상대로 바론을 치면서 똘똘 뭉쳐있는 거 위험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반격! 그러면 누구까지? 우와! 의도를 보여줄 때까지 셋업은 잘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바텀 싸운다?
쇼패 너블이야? 오케이. 침착하네요. 아, 예. 여기서도 이런 대응이 안 나왔다면은 젠지가 맞다 빠지는 거랑 그 다음 바로 수족 그냥 완전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반격이 나왔고요. 용 30초! 젠지 생각은 그거예요. 이제 상대가 드래곤을 더 의식하면 그냥 바로 버스트 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오! 스타일적으로! 예. 자, 근데 연계 안 됐어. 연계 안 됐어. 라이프 빠져나왔어요! 역으로 빨리 하는 것 같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발차기? 자야니까 한번 발차기 되고요. 비디디! 문제는 치유할 수가 없고 이런 오더도 뒤에서 아직 살아있고. 와, 치유! 나보다 버돌까지! 각! 다 부활! 그러면서? 잡히겠어. 큰 패드가 아니죠? 몽둥이! 루레는 먼저 쓱 한번 위치 보여주고요. 자야궁이 9시. 예, 거기에 클린드가 불켜버렸어요. 걸렸어요. 예. 예. 이러면 발언을 네. 먹었습니다. 점을 또 엄청 많이 했죠. 네. 슈퍼플레이가 왜 안 나오나 했을 여기서 라이프가 순간적으로 열었는데 페이커가 반응하면서 뒤로 오히려 레오나가 빨려 들어갔고 기둥이 저렇게 세워지니까 본대가 못 들어와요. 네. 저 기둥 위치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당구킥도 완전 아니었고요. 네. 네. 자야가냐 신드라 차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죠. 네. 맞습니다. 핵심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잘 크다 버놀도.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조합의 카운터성이 나온 장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기는 상식적인 구조. 볼게 볼게. 나 살아 나 살아. 나와줘. 앞에서 뭔가 이시각을 봐야 되는데 이럴 때 꼭 서포터가 혼자 잘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저 라이프한테 뭐라고 할 상황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버돌이! 버돌이 내 명에게! 옴니시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빠져 나갈 수 있나요? 딱 그 생각 같은데 두 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본대 합류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네, 라이프가 누구도 잡니다! 부활하니까 카드 잡고 그리고 밀고 들어가죠. 타이밍이죠. 밀고 들어가죠. 네. 네. 이제는 이지원이 겁날 경상이 됐습니다. 그쵸, 한 명 한 명 따박따박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 명 아웃! 가자, 전원색전 D1! 다음 기둥! 네, 룰러! 다음 기둥! 룰러! 그래서, 와, 저항이 비상 떴고요. 네. 으아! 전멸 쓰거나 뭐 쓰거나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체! 지원에 자야가 수호천사까지 사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예. 철거가 철거왕이 한쪽이 아니거든요. 예. 철거가 너무 빨라요. 챔피언들이 챔피언 안 보고 타워만 치고 있습니다. 지지 빨았어. 이래 빨았어. 이래 빨았어. 제 먼저 볼게. 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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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걷기 자야 스포킹 들어갔거든. 천천할게. 천천할게. 일단 얘 볼게. 야 신들아 신들아 빨리면 안 돼. 봐줘. 봐줄만해. 볼만해. 럼블 럼블. 레오나 노플. 레오나 노플.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라인 앞라인.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뒤에 포킹. 럼블 럼블. 야야야. 저기 비 저기. 도현아 연서. 도현아 연서. 저기 비 저기 비. 나 지금 딱 기도 현초. 그만 따라할게. 시계 시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궁만 빼. 궁만 빼. 궁만 빼. 시계 잘 시계. 도구 궁만 빼. 아 타워 스트라 노플. 스트라 노플. 어 타워 쳐. 이제 자연 노공 신기 있다. 신기 있다. 딜러드 퍼져 있어. 딜러드 퍼져 있어. 알아서 알아서 해. 알아서. 포킹. 알아서 오케이. 힌드라 노플이야. 모빌 다 끊었어. 타워. 야, 스톱하였다, 스톱하였다. 난 타워만 칠게, 난 타워만 칠게. 난 타워만 칠 거야. 난 타워만 칠 거야. 난 타워맨이야, 난 타워맨이야. 나이스! 야, 우리 역전 잘했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